제가 만약에 마트에서 송이버섯을 사오고 산에 가서 자연산 송이버섯을 캐운다고 했을 때 우리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자연산을 선택을 할 거예요. 한마디로 조금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 물고기는 식물을 키우고 식물은 물고기를 키우는 농법입니다. 이 아쿠아펀치 같은 경우는 제가 제일 먼저 드리고 싶은 말은 그거예요. 생물의 다양성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귀농을 해가지고 충남 태안에서 아쿠아포닉스라는 농법을 하고 있는데요. 이 아쿠아포닉스라는 게 굉장히 생소하실 수는 있는데 오늘의 주제랑 너무 딱 맞아요. 저희는 생태계를 유지하는 농법이고 또 자연을 살리는 농법인데요. 한마디로 조금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 물고기는 식물을 키우고 식물은 물고기를 키우는 농법입니다. 근데 단순히 식물과 물고기만 있는다고 되는 건 아니고 식물, 물고기, 그리고 미생물이 합을 이루어야지만 가능한 농법이에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물고기랑 식물을 기반으로 한 자연재배라는 것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여러분은 이미 자연적인 것 혹은 자연산 이런 거를 굉장히 추구를 하는데 우리가 가장 기본으로 생각하는 먹거리 있죠. 먹거리는 비료, 농약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근데 제가 만약에 마트에서 송이버섯을 사오고 산에 가서 자연산 송이버섯을 캐운다고 했을 때 여러분은 어떤 걸 드실 거예요? 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자연산을 선택을 할 거예요. 근데 왜 다른 거, 뭐 쌀이라든지 과일, 채소 이런 것들은 비료덩어리를 먹고 있는지 이것들이 환경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아쿠아포닉스는 식물과 물고기로부터 자연을 이루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물고기가 키운 물을 식물에게 줍니다. 식물은 이 영양분을 흡수해가지고 다시 물고기에게 되돌려주는 이런 순환 농법을 띠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관행농법이라고 알고 있는 땅에서 키우는 것들은 비료를 많이 주면서 키워요. 자, 비료를 주게 되면서 농약을 쓰게 되는데 이때 땅 속에 있던 자연 미생물들이 많이 죽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땅을 살리고 자연을 살리자고 우리는 미생물을 또 집어넣게 돼요. 그런 결과 이미 땅은 힘을 잃어버렸는데 거기서 억지로 땅을 살리자 하면서 계속 오염시키는 결과를 도래하게 됩니다. 근데 아쿠아포닉스 같은 경우는요 물고기로 나오는 유기물질로부터 식물을 재배하고 식물은 다시 그 물을 정화시켜서 물고기에게 되돌려주는 순환 농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UN에서도 많은 발표를 합니다. 어떤 거를? 아쿠아포닉스는 미래 농업이 될 것이다. 자, 아쿠아포닉스 쉽게 제가 한 번만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계곡을 가게 되면은 깨끗한 물에 물고기도 있고 벌레도 있고 여러 가지 식물도 같이 살잖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 물을 떠보면 정말 깨끗하지만 그 안에는 수만 마리 균, 미생물, 벌레들이 같이 살아요. 근데 그 물이 들어올까요? 그건 아니죠. 이미 우리는 공존을 통해 가지고 계곡이 생성이 돼 있는데요. 이것처럼 저희도 사람이 인위적으로 수조랑 식물을 키우는 배들을 만들어 놨지만 그 안에서는 물고기와 미생물, 식물이 공존을 이루는 하나의 농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쿠아포닉스 농법의 장점으로는요, 농약, 화학비료, 뭐 성장 촉진제, 제초제 이런 것들을 일절 주지 않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수경재배라든지 아니면 관행농법, 토경재배라든지 이런 거는 우리가 알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양을 줍니다. 저도 도시에 살았을 때는 이런 부분을 전혀 인지를 못했었는데요. 제가 귀농을 하고 현실을 딱 보다 보니까 안 치는 곳이 없어요. 심지어 유기농이든 무농약이든 인증을 받은 곳도 그 받을 당시만 제외하고는 엄청 많이 뿌립니다.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물고기가 같이 있다 보니까 농약을 주게 되면 물고기가 먼저 죽어요. 그래가지고 안 치는 농법이 아닌 못 치는 농법이다. 정말 믿고 먹을 수 있다로 해석이 되고요.
또한 물을 한번 가둬두고 계속 순환을 시키기 때문에 노지재배 대비해서 90% 물 절약 실현이 가능합니다. 제가 한번 땅에서 고구마를 재배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가뭄으로 3,000평이 다 죽었어요. 근데 아쿠아포닉스는 한번 물을 채워 놓으면은 증발되는 양을 제외하고는 물을 버리지도 않고 계속 채워주지도 않아서 굉장히 유리하다. 그리고 이제는 생산성 문제인데요. 생산성 같은 경우는 외국에서도 많은 논문이 나왔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16년, 17년부터 본격적으로 논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보시면은 전남대에서 이제 발표한 논문인데 아쿠아포닉스는 수경재배랑 굉장히 많이 비교가 돼요. 수경재배는 어떤 거냐면 똑같이 물을 가지고 키우는데 화학 액체 비료를 줍니다. 단순히 땅에 뿌리는 고체형 비료가 아니라 액체형 비료를 주는데 이것 또한 뭐 식물한테도 그렇지만 자연한테도 결코 좋은 약은 아니죠. 근데 그런 수경재배랑 비교했을 때보다 아쿠아포닉스가 생산량이라든지 뭐 잎사귀 수라든지 중량이 더 높게 차지하더라. 자, 근데 여기서 보면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아쿠아포닉스는 비료도 주지 않고 식물도 정말 건강하게 키우는 거랑 아니면 비료를 주고 농약을 키우는 거랑 어떤 걸 드시겠어요라고 한다면 저 같은 경우는 조금 답이 정해져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17년도부터 방송에 나가기 시작했는데요. 거기 프로그램이 약간 검증 프로그램이에요. 이거 정말 좋은 농법인지 여기서 키우는 상추가 정말로 좋은 건지. 그래서 저희 상추를 가져가서 5일 동안 비교 실험합니다. 어떻게? 밀폐된 공간에 30도로 온도를 맞춰놓고 그랬더니 딱 5일 만에요. 일반 상추는 흰 곰팡이가 피기 시작하고요. 잎끝이 까맣게 타 들어가요. 근데 저희 거는 그러한 현상이 전혀 일어나질 않아요. 이게 왜냐면 정말 건강하게 키워서 그래요. 자연적으로. 화학 비료도 주지 않고 성장 촉진제도 주지 않고 자연 미생물 그대로 식물을 키우니까 산속에서 키우는 거랑 다를 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먹어보신 분들도 맛이나 식감 또한 좋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제가 이거는 아쿠아포닉스를 왜 선택하게 됐는지를 잠깐 얘기를 하려고 해요. 저는 이제 대기업에 다니다가 우연히 부모님 지인분이 이런 농법이 있다더라, 이런 걸 한다더라 해가지고 저도 우연히 참여를 하게 됐었는데,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은 유기농, 친환경, 이런 단어들이 너무 보편화가 돼 있잖아요. 백화점만 가도 뭐 유기농 매장이 따로 있고, 심지어 제가 있는 시골에도 유기농 매장이 있어요. 근데 이게 과연 하루아침에 생겨난 걸까요? 그건 아니죠. 근데 10년 전만 해도 이런 단어들이 조금 생소했을 거예요. 근데 앞으로 10년 뒤에는, 혹은 20년 뒤에는 어떨 것 같으세요? 내 소중한 사람들, 혹은 내 자식들은 좋은 것만 먹이고 싶어 하는 게 사람 심리인데, 앞으로 저는 이 미래의 방향성을 보고 당당하게 귀농을 했습니다. 이거는 사람이 사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 먹고 사는 생존 문제잖아요. 근데 지금 시대 같은 경우는 먹거리가 없어서 먹는 시대는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더 좋은 걸 찾아 먹는 그런 시대가 더 앞으로도 찾아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이제서야 조금 많이들 관심을 갖고 있었고, 제가 처음에 시작했을 당시 2013년, 2014년은 뭐 네이버 같은 데 검색을 하면은 아쿠아포닉스가 나오질 않았어요. 근데 오히려 외국 같은 경우는 20년 전부터 아쿠아포닉스가 굉장히 유행을 했고, 지금도 자리를 잡고 있고, 그러한 매장도 따로 있습니다. 이건 제가 15년도에 미국에 있는 아쿠아포닉스 농장을 가서 직접 찍은 사진인데요. 규모가 어마어마해요. 한 3만 평, 5만 평은 기본으로 온실을 갖고 가더라고요. 이렇게도 친환경적으로도 많이 키우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키우고 있는 버터헤드라는 이제는 상추, 그리고 이거는 아쿠아포닉스로 키운 오이, 토마토예요. 대부분 우리가 먹고 살수 있는 농작물들은 아쿠아포닉스로 재배가 가능합니다. 근데 이게 모든 걸다 시도하지 않는 것은 단가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뭐 시설비 같은 거 투자를 했는데 거기서 벼농사를 진다라고 하면은 정말 수지 타산이 안 맞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키울 수 있는 금액적인 부분에 한계는 분명히 있지만 우리가 먹고 살 수 있을 만한 충분한 농작물은 다 재배가 가능한다. 그리고 자연을 또 해치지 않고 미생물과 공존을 이루는 농법이다 보니 이 농법은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농업을 띠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작년이죠. 작년에 이제 테스트를 한 거예요. 저희 같은 경우는 대부분 엽채소를 재배를 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상추 이런 걸 재배를 하는데 단순히 쌈을 싸먹는 상추뿐만이 아니라 해외에서 유럽 쪽에서 씨앗을 수입해 와서 유럽 샐러드 전용 채소라든지 여러 가지를 시도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고추였어요. 고추도 과연 재배가 가능할까? 였는데 한 3m까지 크더라고요.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일반 밭에서 고추를 키우잖아요. 처음에 비료를 주고 딱 키우다가 비료를 딱 끊으면은 성장을 딱 멈춰요. 자, 그럼 이거는 땅이 키우는 걸까요? 비료가 키우는 걸까요? 살짝 애매하죠. 근데 아쿠아포니스 같은 경우는 계속적인 자연적인 비료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고추가 3m, 4m까지 그렇게도 큽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어느 정도 수확을 하다가 너무 많이 맺혀서 조금 귀찮아진 거예요. 그래서 그냥 방치를 했더니 빨갛게 익어가는 현상도 나와가지고 저희는 작년에 이 고추로 김치를 담갔었어요. 이렇게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거. 그래서 이 아쿠아포니스 같은 경우는 제가 제일 먼저 드리고 싶은 말은 그거예요. 이제 생물의 다양성이다. 앞서서 뭐 최재천 교수님이라든지 SK 뭐 사회적 연구원장님이라든지 다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은 사람 혼자서 할 수 없어요. 분명히 미생물과 여러 가지 균이 같이 공존을 이루어야 되는 거고요. 그거의 가장 핵심적인 거 그리고 먹거리 자연에 가까운 게 아쿠아포니스 자연과 상생하는 그런 농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 발표는 여기까지인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